안녕하세요. 18H의 허석프로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버로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필드에 나가면 가장 스코어를 많이 까먹는 게 바로 이 드라이버 오비입니다. 오비를 줄이려고 하면은 자신의 비거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보통 아마추어들에게 자신의 비거리가 몇 미터 정도 나가세요 라고 하면 뭐 한 220도 나갔다가 스크린에서 230도 갔다가 정말 잘 맞았을 때 260도 갔어요 라는 이런 답변을 많이 듣는데요. 드라이버의 비거리는 무제한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. 자신에 맞는 비거리가 다 있고 거기에 맞춰서 스윙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내 비거리가 무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맞으면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저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드라이버를 치면 250에서 260 사이가 나가는데요. 제가 280을 치려고 그러고 290을 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비가 나겠죠. 보통 오비 나는 경우는 커브가 심해져서 오비가 나는 게 아니라 좌탄, 우탄 이런 식으로 공이 터지면서 오비가 나는데 그래서 자신의 비거리를 알고 거기에 맞는 스윙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필드를 나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7번 아이언을 치고 8번 아이언 웨지를 치듯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저 한 250m에 그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에다가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공을 치더라도 확실히 힘이 좀 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에 맞는 평균 비거리를 찾고 필드에서는 그 이상으로 치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 마시고 거리를 늘리고 싶으시면 연습장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비거리를 필드에서 내보내시면 확실히 실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레슨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